지금 이제 발표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파일럿을 하건 이제 실행을 하건 간에 그러면 이것이 정말 연구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실행할 수 있을 때 어떤 문제점이나 그다음에 어떤 것을 더 짚고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경석 이사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교수님 그 연구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선진국 사례하고 또 우리 한국의 상황 또 그리고 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그 지식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노인복지 분야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기초노령연금이나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나 노인 일자리나 뭐 복지시설 확충하는 거나 이런 많은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선진국을 상당히 참고하면서 우리나라가 따라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재산 관리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빠른 시간 안에 고령화되면서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그런 인프라 구축을 많이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후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갈 길이 멀고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과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정 관리한다는 이런 부분이 디테일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재정의 문제는 가난의 문제를 떠나서 모든 노인에게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중산층 노인에게도 재정 관리는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인 보호와 제도가 필요한 것이고, 더군다나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에게는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보호 장치가 없어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왔을 때 도움받을 사람이나 제도가 없어서 피해를 입거나 또 자신의 재산의 편익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이고 중요한 문제로서 꼭 다루어지고 발전해 가야 하는 것으로서 이 주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노인의 재정에 대해서 말은 하는데 결론은 노인층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행위에 불과하고 노인을 위한 서비스 기관에서는 재정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나 법적인 권한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노인 친화적인 재정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적극 깨닫게 됩니다. 노인에게 재정 관리는 노후의 행복을 좌우하는 최후의 수단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하지만 재정 관리는 모든 노인에게도 중요한 관심사이고 도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아주 큰 재산가는 제외하더라도 중산층에게도 적절한 노후 자금 관리의 노하우가 필요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적은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노인에게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실되어도 자신의 재산이 임종 때까지 삶에 적절히 사용되고 최선의 보호막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부모님을 포함해서 제가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이 본인의 노후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노후의 유용한 재정 관리가 제도화되어 있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 연구는 그런 측면에서 화두를 던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에 우선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할수 있는 것인지 무엇인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지 또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제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얻고 어떻게 시행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이 주제를 보면서 궁금하거나 바라는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궁금함은 연구자에게만 답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궁금함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오늘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해답을 찾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이 재정관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필연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재정관리 지원 서비스가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이 서비스가 문제 제기가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사실 궁금합니다. 물론 복지 서비스는 서서히 발달되어 가는 것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긴급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공감을 얻는 속도도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문제를 제기하면 그 실천 가능한 수준으로 우리 사회가 움직일 것인지 이것이 사실 이제 궁금하죠. 두 번째는 법적인 준비가 아까 설명해서 좀 듣긴 했는데 법률적으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법률적으로 어떤 상황들이 갖추어져야 되고 또 어떤 한계가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제가 많이 궁금하고 또 공부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공공후견 서비스, 대리수령제도, 사무관리형 일상생활 지원 목적의 통장관리 등의 기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법의 보완이 없더라도 시행자의 역량만 되면 당장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현실적인 이제 궁금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제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인 민사신탁 재산관리, 신탁형 통장관리는 법적인 보완이 더 없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게 이제 궁금한데요. 세 번째는 저는 정부의 입장이 이제 좀 궁금합니다. 이게 노인복지가 발전하면서 시행되는 그 요양제도나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 등의 발전을 거쳐왔는데 정부에서는 그 노인에 대한 재정관리 서비스도 당연히 시행해야 하는 필연적인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즉 정부는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한데 정부가 공감하지 않는다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건지 아니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문제 제기가 없어서 모르고 있는 건지 또 우리가 필요를 제기하면 어느 정도 정부에서는 반응해 줄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한 상황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노인에 대한 재정관리 서비스를 금융권 중심으로 그동안에 논의가 되어 왔고 당연히 금융권에서 할 일처럼 생각하는데 민간 노인 전문 기관으로서 역할은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지, 아까 설명해 보면 뭐 선진국의 경우는 NGO에서 이런 역할을 많이 한다고 들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이제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취약 노인 지원 재단이 가능한 자격을 이 사업을 하려면 어떤 뭐 이렇게 여건을 갖추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아까 제시해 주신 그런 이제 기본적인 인력과 예산의 확보가 있으면 이 사업을 당장 시범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입장에서 제가 좀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 재단이 취약 노인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취약 노인에 대한 재정 관리 지원 서비스 역할을 일단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가능하면 시범 사업을 해보기를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들을 풀어가는 자리로서 오늘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상식을 더 키우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오늘의 그 토론 결론에 따라서 또 이러한 자리를 더욱더 확대 발전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서명석 이사장님께서 주신 질의를 지금 답을 하지 말고 나중에 종합 토론할 때 그럼 답하시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정순주 교수님. 네. 네, 방금 소개받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순두입니다. 예, 오늘 제출웅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취약노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모형 개발 예,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독거노인 가구가 증가하고 치매노인 가구가 또
증가하는 그런 현상에 비추어 본다면 또 특히 노인 학대 중에서 경제적인 학대가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이 재산 관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 초안을 좀 마련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 교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연구 방법을 활용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다는 점에서도 예, 많은 노력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몇 가지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교수님께서 오늘 연구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진 않았지만 저는 또 그 부분도 약간 좀 첨언을 해서 예,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노인 재산 관리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특히 치매라든가 또 노인의 그 기능적인 능력, ADL, IADL과 같은 것들이 떨어지는 노인들에게 있어서 일상 생활 지원과 더불어서 장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재산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이분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 조사에서 서비스 제공자들의 53.4%가 재산 관리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재산 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적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러한 재산 관리 서비스를 담당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또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중요한 그 맥락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기결정권의 원리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중에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졌을 때 미리 어떻게 이러한 그 재산들을 관리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결정해 놓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수님께서 노인 재산 관리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연구를 지금 이제 몇 가지 방법으로 시행을 하셨습니다. FGI도 하셨고 인식 조사도 하셨는데요. 먼저 그 FG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들이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경험과 실제로 어르신의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경험은 매우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분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이제 다른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연구 대상에서 시설 입소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 쪽에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분도 대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시설 입소 노인과 재가 노인이 다 대상이 되는 건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사실은 재가 노인이 타겟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과 재가에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재가 쪽에 타겟을 맞춰서 연구하시는 게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연구 방법과 또 관련해서 지금 서울, 경기, 대구, 경북 지역을 선택을 하셨는데요. 지역 특성이 뭔가 좀 다를까? 이제 또 그런 의문을 가지고 봤는데 실제로 조사 결과에서는 그러한 부분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서울과 지방을 조사했을 때 약간의 차이들이 나타나거든요. 인식의 차이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뭔가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혹시 발견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에서 이제 인식조사 결과에 보면 실제로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인식 결과였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서비스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대상이 되는 어르신들의 의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이제 이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나는 어떤 식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의 통장 관리라든가 지금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가족이 재산을 관리해준다고 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서 또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사회복지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한 가지 빠진 질문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재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재산관리를 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굉장히 의혹적인 그런 그 시선을 가지고 서비스 이렇게 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실제로 이런 자산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 제공자들이 갖는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부분입니다. 세 번째지만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노인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모델을 이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현재 있는 제도와 또 이제 앞으로 그 현존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취약노인 지원재단이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전달 시범 사업을 한번 해서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 이런 모형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시범 사업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좀 시범 사업을 할 때 고려해야 될 것은 이 시범 사업이 실제로 전국적인 모형으로 이제 간다라는 전제하에서 시범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제 중앙의 차원에서 취약노인 지원 재단이 이런 그 서비스를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그 공신력과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건가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현재 노인복지법상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넣어가야 할지. 또 아니면 이제 조례도 괜찮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조례는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앙 단위의 취약 노인 지원 센터가 그러한 지위를 갖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그러면 노인복지법에서 그러한 권한을 예 그렇게 해서 공신력을 부여할 것인지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지위가 부여가 됐을 때 취약 노인 지원 센터에서 이제 취약노인 지원재단에서 이러한 재산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취약노인 지원재단의 어떤 공신력과 법과의 관련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서비스와 관련해서 이제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몇 가지 기사를 보니까 하나은행에서도 수급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탁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서비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금융기관과 어떻게 연계를 해야 할지 연계를 한다면 실제로 이제 금융기관의 어떤 부분과 또 취약노인 지원재단의 어떤 그 자격 요건을 갖춘 그런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를 해 나갈 수 있을지 여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새로 직원을 뽑는다 그러면 그 직원의 자격 요건이 저는 사회복지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그런 금융 교육을 받은 또는 FP 여기 이제 전문가 선생님도 오셨는데요. 예 그런 어떤 공부를 한 사람들이 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실제로 이런 취약 노인들을 지원하는 것과의 관계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경제적인 학대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인식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그런 경제적인 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어떤 예방책으로서도 저는 이러한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식 제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개인의 재산에 대한 지금 이제 관리가 어떤 식으로 돼야 되고 사전에 이것을 어떻게 계획해 놔야지 나중에 혹시 인지적인 상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인가와도 관련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금융 교육이라든가 앞으로 이제 그런 그 재산 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사전에 예 그 우리들의 노인들도 그렇고 노인들의 가족도 그렇고 이런 인식 제고가 좀 더 선행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동일 변호사님 발표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교수님 연구 그 결과를 아주 흥미있게 이렇게 봤습니다. 네, 저도 과거에 그 노인법률 지원위원회에서
예. 성년 후견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자 하는 논의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2013년부터 7월부터 이제 성년 후견 제도가 이렇게 실시됐죠. 예, 우리가 지금 소위 법에서 말하는 그 행위 능력 제도, 자기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어떤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는 이 법적 제도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렇게 비단 취약노인뿐만 아니고 어떤 미성년자라든가 또 심신 박약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종류의 이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제도로서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꼭 그 행위 무능력자의 어떤 보호를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거래계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법기관이 이렇게 사법 절차 엄격한 사후 절차 또는 사전적인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이런 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것이고 이것이 이제 신속한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그 어떤 신속한 필요성을 이렇게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성년 후견 제도 자체가 이제 그거를 지향을 했죠. 과거에는 한정치산, 뭐 금치산 해가지고 일정한 그런 그 의사 무능력자들을 이렇게 돕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었는데 이게 성년 후견 제도가 이제 도입되면서 이렇게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치매 노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비해서 의사 능력을 이렇게 보완하고 아까 얘기한 어떤 사회복지적 측면에서도 이런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마련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복지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죠. 특히 지금 저는 굉장히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사회복지 어떤 재원이 왜 취약계층 또는 이런 기초생활수급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전달하는 그 자체에서 과연 사회복지의 어떤 효과성을 이렇게 실현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실효성이 있느냐. 왜냐? 이렇게 돈만 준다고 해서 그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지 행정을 제대로 끝까지 완수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복지 행정의 측면에서 좀 면밀하게 제도화되고 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 제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이런 인식조사 이걸 최초로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했다는 점에서 오늘 그 이 토론회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연구 논문을 보면서 떠오르는 몇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경제적 학대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제도 구축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경제적 학대의 현상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 메커니즘도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형사처벌이라든가 뭐 어떤 사회복지 현장에서 갑자기 어떤 개입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과거에 저희가 이제 어떤 노인을 이렇게 학대 노인을 도우려고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어요. 변호사들도 사실은 굉장히 어필을 많이 받게 되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살아온 그 세상이 과거에는 이 가정 친화적인 사회였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가정에서 원정적으로 호의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부모들은 또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렇지만 지금은 가정 친화적인 사회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제 민법도 개인 책임주의, 개인 재산을 가지고 노후를 스스로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모든 것을 이제 권리 의무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파악해야 되고, 그렇다면 노인도 의사결정이 없는 노인들은 그 개인의 권리나 의무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지금 의사결정론 또는 법에서 마련한 그런 제도를 가지고 기존의 제도를 가지고 이걸 접근하는 것은 조금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회복지 수급 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법이 다 다를 수 있죠. 어떤 재산 규모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취약 노인의 경우에는 재산이 대부분은 어떤 사회복지 재원에서 사회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집행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 목적과 수단의 범위 내에서 효과성 있게 전달되느냐, 또 그것이 사용되느냐 하는 것은 행정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 행정적 관점에서 이거는 사법적인 그런 어떤 거래 안전이라든가 거래 유효성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행정형으로 사회 현장에서 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말하자면 노인들, 취약 노인들에 대한 어떤 일상생활을 돕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이 외국의 그런 그 제도라든가 이런 대안을 몇 가지 이렇게 제시한 게 있는데, 결국은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재산 관리 제도를 터치하기보다는 어떤 행정형인 어떤 공공 후견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생각해 볼때 지금 성년 후견 제도도 임의 후견 제도가 있거든요. 이 계약을 통해서 사전에 어떤 후견 상황이 올때이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재산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것인데, 그게 이제 그 임무 개시가 어떻게 되냐면 법원에다가 후견 감독인을 선임했을 때그 말하자면 후견인의 그 업무가 개시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게그 시점이죠. 시점을 누가 판단해 가지고 누가 후견을 개시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취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굉장히 비용과 시간의 문제고, 이것을 복지 현장에서 장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통장 관리라든가 이런 굉장히 긴급히 요구되는 이런 경우에 그런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방치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조사에서도 그런 방치된 상황에서 사회 그 복지 인력이 어떻게 보면 인력이 착취되는 그런 현상도 나오고, 또 이렇게 법의 사각지대에서 어떤 대리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문서나 어떤 절차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심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금전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행정형으로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행정의 그 공공 서비스는 뭐냐면, 아까 임의 후견인이 그 임무 개시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 감독인이 선임되어야 되는 것처럼, 결국은 그 서비스는, 공공 후견 서비스는 그
말하자면 구조를 필요로 하는 그 취약 노인을 이렇게 저 도와주는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어떤 감독 내지 감독 서비스 또는 모니터링 서비스. 왜냐하면 그분들도 여러 가지 그 증빙이라든가 이런 걸 갖춰놓지 않으면 차후에 그 다른 사람들에게 친인척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책임을 묻는다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공신력인 문제도 결국은 그 공공 감독 서비스를 공공 감독인의 어떤 서비스 이런 차원에서 확보돼야 되고 사회 인력 지원하는 그런 사회 인력은 하나의 대행의 입장에서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지금은 사회복지 인력이 대리라는 형태로 되고 그게 감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니까 오히려 감독기관, 행정적인 감독기관이 그 대리 인력의 어떤 대행하는 그런 부분을 뭐 개인이 신청이든 어떤 보고를 통해서 어떤 합리적인 사회복지에 개입을 하든 간에 그런 어떤 그걸 마련해가지고 그 공신력을 그런 형태로 확보하는 그게 돼야 되겠고 그래야 그 사회복지 인력도 이렇게 자선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대리가 아닌 어떤 보수를 지급하는 어떤 대행체제 이런 형태로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가가 없는 노동이 또 강요돼서는 안 되고 또 시키는 입장에서도 이게 얼마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행정 감독 서비스에서는 이런 일정한 일단 보수율이라든가 이런 걸 정해서 지원하거나 또는 그 어차피 임의 후견인도 개인의 재산에서 그 보수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행정청의 공공후견 서비스는 일종의 행정청의 모니터링 또는 사전 개입 결정이라다 대행 모니터링 또는 사후 관리라는 사회복지 행정이 이렇게 전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취약노인 지원재단의 사업 수행에 대한 어떤 발전 방향을 모색했는데 그 공공후견 서비스 기관으로서 이렇게 수탁받는 형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적으로 이렇게 제도화되지 않으면 그런 법적 문제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기존의 어떤 그런 수단을 가지고는 지금 사회복지 인력이 막바로 공공 말하자면 후견인이 된다든가 이거는 감독이 없어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상생활 지원, 통장 관리 지원, 뭐 장보기, 물품 구매, 예적금 관리, 보험 관리, 병원비 지출, 간병비 지출 이것은 사회복지 현장 인력의 비공식적 업무로 방치돼서는 안 되고 그것이 복지 행정의 일환에 공공후견 서비스에 편입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 사업 수행 접근 방법은 어떤 물론 뭐 홍보가 필요하겠죠. 개인이 그걸 신청해야 되니까 나는 이 사람을 뭐 대행으로 쓰겠다든가 이런 이제 그러려면 홍보가 필요하겠죠. 홍보 사업은 뭐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뭐 개인을 직접 보살피고 이런 것들을 우리 취약노인 지원재단이 한다는 것은 제가 과거에 노인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보니까 어떤 결정력이 없어요. 변호사를 선임도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행정적 개입도 필요하고 또 사회복지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 어떤 신청을 해가지고 그런 그 후견을 개시할 수 있는 행정적 후견이죠. 여기서 말하는 후견은 법원에서 하는 그런 후견인 선임이 아니고 후견 감독을 할 수 있는 행정권을 가지고 그거를 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에서 이런 접근 방법 이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결국은 사법적 후견이 아닌 일상생활지원의 공정후견 서비스 기관으로서 취약노인지원재단이 말하자면 어떤 선정이 된다면 일상생활지원을 대행하는 현장 인력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대행한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증빙을 말하자면 등록한다든가 하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그런 대행인으로 선임됐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등록을 해놓는다든가 하는 그런 뭐 법원에서 하는 일정한 부분을 행정적인 공공후견 서비스 기관에서 특히 이제 취약노인이 재단이 이제 그냥 수탁기관으로 된다면 거기에서 관리하는 그런 정도의 사업은 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 연구를 이렇게 시도하고 또 이렇게 직접 연구하신 교수님과 또 이런 재단의 여러 가지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좋은 기회가 되는 점을 마련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희철 부원장님 네,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취약노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제철영 교수님의 해외 사례까지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죠. 허용되는 게 상품 서비스를 존재하는데요. 여기 취약계층에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모델이 생기고 제도화시키고 정착시킨다면 사실 제일 좋은 건 그 노인 경제적 학대 예방 사업에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 외에도 아예 노인 복지 새로운 분야로서도 정착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를 시행하려다 보면 금융기관의 협조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 사전 협의도 필요하고요. 또 누가 이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제도적인 장치는 어떨 것인지, 사회적 공감대는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지. 그런데 저는 그 아까 이사장님 말씀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를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취약 노인의 범위에 대한 게 저희가 보통 취약계층 그러면 경제적 취약계층을 복지 분야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경우는 재산의 유무 과다 상관없이 정신적 인지장애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상류층이 거꾸로 사회복지 체계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회복지 제도 도입으로서가 아니라 금융회사의 상품 서비스로 같이 정착시켜 보면은 가능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금융기관의 지원과 활용이 굉장히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도 아까 의문을 제시하셨는데 금융위원회나 이쪽에서 관심이 있냐 하는데 사실은 금융위원회에서 업무 정책 발표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노인의 경제적 학대 예방 사업이라는 측면으로. 그런데 이게 아까 이제 금융기관의 수수료 수입의 범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신탁 사업 정도로 해서 제한적으로 고소득 계층을 상대로 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 사회 분야에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아이디어로서 같이 만들어낼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되 의료보험 제도처럼 취약계층은 이용하고 나중에 보상받는다든지 의료보험 제도처럼 도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 아까 정선들 교수님도 말씀인데 이제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재 그 제 교수님이 연구한 거 보면 시설이나 이런 쪽에 이제 사례들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상류층 자산가의 과정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상류층 가정이 이런 서비스에 또 사각지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금융상품 서비스로 이렇게 연구 발전시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이 서비스 종사자들이 누가 할 것이냐. 그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들이 사실은 이 재정관리에 본인들이 굉장히 취약해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사회복지사들이 돈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 할 일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들 하다 보니까 업무적인 부담도 있고 뭐 신뢰도 있지만 부딪히는 게 금융경제 분야 전문 지식에서도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도로 선발해서 관리하고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러한 사람들을 어디서 찾아내냐면요. 금융기관 은퇴자들을 갖다가 별도로 교육을 더 추가시켜 전문가를 양성해서 비영리 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에 배치해서 거기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자격증 제도를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노인재산관리 서비스 지원하는 그 전문가의 자격증, 이런 유사한 자격증은 이제 금융취약계층 상담하는 신용상담사라는 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만든 신용상담사 그런 자격증이 있듯이 이런 유사한 자격증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작년하고 올해 4월까지 했던 시범사업에서도 그런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보험회사에게 업무 처리를 대행하러 갔는데 굉장히 처음엔 당신이 누구냐 할 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생활경제지킴이라는 신분증을 만들고 명함을 제시하니까는 그쪽에서 굉장히 협조가 빨랐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경제적학대 대응 1차 시범사업이 뭐 아시고 계시겠지만 2020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가지고 4개 지역에서 시행한 게 있었죠. 그래서 주요 서비스는 재무관리 상담 지원, 복지 지원제도 신청 지원, 뭐 경제학대 징후 모니터링 이런 걸 했었고요. 통장관리 서비스라는 것도 하나은행과 협조해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경제지킴의 역할이라는 게 생활비 설계, 부채 관련 상담, 은행 업무 통행 뭐 이런 일들을 도와줬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랑 굉장히 거의 같다고 볼 수도 있으면서 약간 이렇게 중첩되거나 빠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돼서 세 번째로 제가 이게 실제 시행하다 보면 문제 해결에 다양한 네트워크가 필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생활경제지킴이 시범 사례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영역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생활경제지킴이들은 사실은 재정관리 서비스 전문가들이었는데 그 다양하게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문제 해결로 들어가다 보니까는 어디까지 내가 개입을 해야 되는지 또 이건 누구의 영역인 책임 소재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어차피 시범 사업을 하면서 조금씩 정비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적 취약계층에서는 그 경제적 학대 가해자 자신이 사회적 취약계층이라서 그 사람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재발 방지를 할 수가 없더라는 이런 문제 그래서 그 가해자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또 개입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책임 소재도 있고 해서 그걸 좀 그건 시범 사업을 해가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 의견으로는 이게 노인의 경제적 학대나 이런 문제가 가장 가까운 사이 신뢰관계에서 나타나고 또 우리나라는 부모 자식 간의 그 사회적 정서 때문에 외부로 표출되거나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회적 인식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걸 갖다가 자꾸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지 분야하고 금융 분야가 함께하는 이런 세미나나 포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방송이나 언론의 어떤 기획 시리즈로 계속 실어나가는 이런 홍보한다면은 일반의 이해와 인식을 높일 수 있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또 아이디어나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한 발굴도 더 많아질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 네 가지 정도 그렇게 의견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공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